여러분. 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하던 말도 저 혼자 하면 된다는 결론.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아, 어쨌든 무한 도전.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너무 없다. 오늘은 여기 너무 없어요. 넓은 드넓은 자연이 있는 곳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무한도전 저희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대자연 지난주 무한도전 정말 또 오랜만에 저희가 그 복수전의 기회를 맞았으나 아깝게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지금 그 쪼쪼댄스 난립니다. 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투. 아니 저 잠깐만. 아니 저 요즘 반응을 여쭤봤는데 쪼쪼댄스 난립니다. 쪼쪼댄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이거 보여드리고. 근데 정말 제 주위에서는 네. 쪼쪼댄스 난립니다. 진짜로. 예. 예. 그만 좀 하라고. 아 그만. 정말 난리예요. 아 지금 각층의 의견이 조금은 다른데 오늘 저희를 또 지원해 주시기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김정석 씨. 팀 하나로 살아왔다. 하나당사 김정석. 아 일단 그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줄곧 시청을 했었고 네네. 어째 저렇게 못할까? 어째 저렇게 못할까? 너무 간발의 차를 지다 보니까 네. 집에서 TV보다 TV를 꺼버려요. 정말이요?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왜 못 뒤집어주나? 왜 저기서 저렇게 하나? 자 오늘 과연 도전이 또 무엇일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오늘의 도전! 뭐 이거 무슨 소리야 또 이거? 뭡니까? 아우 방송 중에 또 뭐 이렇게 지나가요 저 뭐야? 알려줘! 하셔야죠. 굴삭기를 상대로 무한도전팀은 삽으로 흙코담기 대결을 벌인다. 10톤 굴삭기를 15톤 덤프트럭에 체중합계 500kg의 무한도전팀은 750kg 용량 리어커에 흙을 파담아야 한다. 덤프트럭이나 리어커 안쪽에 빨간 선이 안 보이게 먼저 흙을 담으면 승리. 그렇군요. 포크레인과 저희가 삽을 가지고 인간 대 포크레인 기계와 사람의 흙파기 대결. 오늘 아이디어는 우리 LHKH49 우리 아이디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이디를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말에 저 학교 다닐 때 네. 너 무슨 더운 날에 삽질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너 무슨 뭐 저 온유에다 삽질을 해?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박명수 씨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해왔던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삽질이요. 왜요? 인생이 삽질이었습니다. 삽질하고 있네. 근데 왜? 일단 포크레인 이 기계의 능력 눈으로 직접 그 앞에서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없어요. 오늘 그 능력을 일단 잠깐 한번 이 앞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 감사합니다. 다섯 번만 하고 운동이 생기겠네. 저희 다섯 명이 지금 다 묻혀도 남을 구간이에요. 순간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저게 만약 숟갈이었으면 숟가락? 밥을 저만큼 퍼서 정영돈 씨가 순간 들었던 생각은 식탁에 가만히 형돈아 밥 먹어라 하면 네 하고 와 있으면 갑자기 작은 포크레인이 밥을 퍼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냥 그런 상상을 했어요. 갑자기. 네. 참 그 인간이 대단하네요. 네네네. 이 삽질하는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고. 저는 순간적으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저희들입니다. 왜요? 이 대결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저들 아무 반항심이나 어떤 거부도 없이 이렇게 다들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보통 저는 기계를 만들면 네네. 그 사람의 이름을 만나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포크레인은 포크레인 한 사람이 만든 겁니까? 죄송합니다. 입으로 제가 포크레인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은 원래 처음부터 포크레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원크레인. 원크레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투크레인. 크레인. 세 번째가 쓰리크레인. 그리고 네 번째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포크레인입니다.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 내 얘기가 들어보죠. 근거가 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원 크레인, 투 크레인, 쓰리 크레인, 인디아 포 크레인, 파이브 크레인, 식스 크레인, 인디아 도전 과제는 정해졌습니다. 포 크레인과 저희들과의 숨 막히는 11번째 도전 저희들
혹독한 훈련과 동시에 마지막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저희 모두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도전! 사과함께 친해지면서 훈련도 함께 보는 바로 그 시간. 야! 사바! 놀아줘! 놀아줘!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는 이 삽과 혼연일체 한몸이 돼서 포크레인과 대화를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벌써 지금 김성수 씨는 800일을 삽과 친해지기 위한 첫 번째 동작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삽을 가지고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스카이콩콩. 스카이콩콩이 없었던 그 시절에 타고 싶은 아이들의 욕망을 대신 채워줬던 것이 바로 삽입니다. 삽카이콩콩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삽을 한번 직접 한번 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자, 넉쳐. 침착해! 침착해! 넉쳐. 침착, 삽이 떨어. 말을 안 하면 침착하겠네. 말을 안 하면 침착하겠네. 침착!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침착해! 침착해! 자, 김동수 씨! 그렇죠. 몸을 푸는 것 일상!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보고 배워야 돼요! 손머리가 12초 타시는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이! 잡이! 아니, 장비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어떻게 타야 되는! 저기 저 김동수 씨가 삽을 호미롱 한테 줬어요. 어쩐지 김성수 씨가 갑자기 너무 재산드레스. 네? 10개 서고! 야! 야! 저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탑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서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 순간 10번 이상을 한 겁니다. 잘 봐주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오, 셋, 넷,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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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오늘 인간과 우리 그 포크레인의 대결. 무엇보다도 흙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흙을 던질 수 있는 던짐력. 이것은 던짐력을 전달하네요. 사비에 돌 들어 던지기.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멀리 던지기, 멀리 던지기. 이 옆에 있는 저 돌을 예. 이 사비에 놓고 마치 흙을 퍼서 던지는 양 저 돌을 한번 던져서 누가 과연 이 던짐력이 가장 좋은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도 씨 시작합니다. 좋아. 자, 집중해줘요. 좋아. 지금 정영도 씨 좋아요. 자, 자 멀리.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진짜. 낙! 낙! 아니! 이 하얀 팔에 우를 가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죠. 나, 정현도 씨 안타깝습니다. 실패. 이게 왜냐하면 리어카가 앞에 있으면 리어카 안에 넣어야지. 그럼요. 투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김성수 씨. 야! 이래서 뭐든지 먼저 하면 불리해. 네. 멀리 떨어져서 달려오면서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몸 몇 개. 야. 야. 표시, 헷갈리죠, 표시. 표시 멀리 뛰기도 맨. 벌칙은 벌칙 있어야 돼, 벌칙 있어야 돼. 근데 궁금한 거 말이죠. 네네. 김성수 씨가 잘했나요? 낙이 잘했나요? 김성수 씨가 잘했죠. 김성수 씨가 잘했죠. 당연한 거 이 안에 들어온 게 더 나은 겁니다. 팔뚝이 안에 넣어요. 자, 다음! 박명수 씨! 야! 삽 바꿔서, 삽 바꿔서. 야! 투마루 운동 포스터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노동자들이 삽을 들고 자기 이상을 향해서. 네네네. 왠지 방공 포스터 같아요. 그렇죠. 머리가 자꾸 눌러요. 드는 아! 오! 맞습니다. 공을 받아. 살라. 오! 아니. 아니. 그렇게 누가 못해요. 아니 저도. 이번에 또 반칙이면 그대로 끝입니다. 아! 이제! 잠깐! 왜 불러요? 여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갔어요! 붙여 붙여! 어, 여기 붙여! 안 돼! 붙여 붙여! 안 돼! 붙여. 박명수 씨는 다 붙일 수도 없어요. 좀 남자 이 아니 여기 좀 이렇게. 일단 모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영장에서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슴부터 국가 아니, 하나가 준비. 기대가 되는 에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유재석 씨. 역시 저격을. 나게다 이거 파워 나게다 파워 완전 나온 완전 나게다 파워 이까지 나왔어 이까지 나왔어요 농철 씨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뒤로 아기 스포츠에서는 수영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뛰틀 및 기초 체력이 대단해 아니, 무슨 아기 스포츠단에서 아기들에게 삽질을 방법이 그게 있어요. 몇 살까지 배우신 거예요 아기 스포츠단에서 3세부터 6세까지죠 지금 몇 살이세요 27이요 27인데 남아있어 그 잔재가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어 고스란히 아 정말로 네, 정말 이거를 심으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믿음을 사야 돼 꽁트예요? 지금 달래 무슨 아쟁 소리를 내면서 하세요? 도리 돌려 정말 이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걸쳤어 반지 하나 안나 살았어. 성공 동철 씨. 오. 야, 아이 스포츠다. 야, YMC. 오호. 야, 지금 동철 씨가 가장. 자, 우리 국제 무한 도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뚱마라치 위원장님께서 오늘의 금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금삽을 전해드리도록 금사. 하겠습니다. 동철 씨. 야! 아 월계가 아니 자소관을 지어지고 계십니다. 이 못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매주 끊임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훈련으로 그동안 11번씩이나 도전을 하면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저희들 자신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잠깐! 그래서 준비한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잘못, 반성, 참회, 후회를 함과 동시에 이 삽과 이 컵으로 안에 있는 흙을 파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5분 안에 예를 들어 이 감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인 1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우리 박명수 씨, 넉철 씨. 두 분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 철책이 있잖아요. 나중에 삽질 여러분 정신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작! 살아야 돼! 반성! 5분 안에 안 하면 기가 내려요. 뭐야, 잡아먹고 있잖아. 5분 안에! 서로 서로 넣어야죠! 서로 나올 한국인 좀 해! 아유, 그쪽으로 넣어야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아우 그쪽 바꾸지 마! 많이 봤어요! 근데 좋아! 야, 찍어볼게! 아직 덤벼야 돼요! 아직 덤벼야 돼! 자,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올 때가 와요! 오! 덤벼요! 넘어! 덤벼요! 기분 안 좋아서 바꿔야 돼! 역동해야 돼! 너 진짜 안 돼!
좋죠, 너무 좋지. 저 왕발 지금 힘들게. 지금 서로 좀 도와야 돼요. 아, 일단 그 너무 처절했습니다. 아. 이게 저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나 먼저 살려고. 저희가 아니고 박명수 씨가. 아, 예. 아니, 같이 유괴처인데. 그렇죠. 같은 곳을 집결을 파서 한 명이 나고 두 명이 나가면 돼. 자기 앞에 한 개도 파는 거야, 자기 앞에. 아니, 농철 씨도 말할 시간 이걸 파야지. 왜 이렇게 말을 해. 아니, 그냥 말하면 기동성. 아니, 말할 시간 이걸 파야, 파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앞에 파야 돼. 빨리 말하면 빨리 되냐, 이 되게. 자, 둘, 셋. 반성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 화해하시고. 화해 모드. 손에 손 잡고 별을 넘어서. 자, 우리 1조에 이어서 2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석 씨, 김정석 씨. 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썼던 그 기구 그대로. 자, 두 분은 정말 다투지 말고 합심을 해서 한번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두 분 한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공교롭게도 또 결혼한 두 분이 함께. 그렇죠. 우리 한 조를 이뤄서. 자, 우리 집에 있는 가족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창에서. 여보, 빨리 나갈게. 여보. 살아보자! 여보. 안 나갈래? 준비! 자, 시작! 아, 또 처절하게 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또 저희가 또 흙을 메꾸고. 야, 빨라요. 빠릅니다. 빨라요. 아, 호흡이 짝짝 맞아요. 빨라요. 지금 좋습니다. 난 세 사람이 될 거야. 네, 좋아요. 일부러 뛰어야 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 이렇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없어.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한 분 더 우리 그 먼저 나오려는 사람. 야. 자, 이제 비가 내릴 시간이 됐거든요. 형님 나가보시오. 자, 먼저. 야. 형님 나가보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다. 김정희 씨, 넌 신혼이잖아. 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안해, 동상. 자, 이제 비가 내릴 시간. 나가보세요, 빨리. 아, 지금 김성수 씨 이제 입장이죠. 잘못 봤어. 이렇게 훈련을 하다 가슴 벅차요 오늘. 이 감정들. 야, 두 분의 그 한마디. 형님 먼저 나가시오. 아, 네가 신혼이잖아. 정말 그 두 마디가 정말 저희들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극과 극 뭐 그런 체험 같아요. 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장면과는 조금 다른. 우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두 분. 자, 과연 이 이야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우회전 두 번째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